Times. 네, 오랜만에 콜투 G290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입문용 국민 기타 G250이 있죠.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콜트 G250으로 기타를 입문을 하시는데 그건 저 있었어요. 이거. 네, 저는 조금은 락킹한 시리즈. 저는 이제 X 시리즈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X. 저도 저의 첫 기타가 콜트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기타를 처음으로 샀으니까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 그래요. 그죠. 그게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 안 돼. 네. 그때는 30만 원 좀 약간 큰 돈이긴 했었는데 네. 하여튼 제가 고2 때 두 번째 기타를 살 때까지 정말 1년 한 반 거의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쳤던 기타. 저의 두 번째 기타는 데임의 B2B 익시드 모델이었습니다. 익시드. 네네네. 그거를 또 한 3년 열심히 쳤고요. 저는 콜트 하면 어쨌든 입문용 기타로서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50 같은 경우에는 험싱싱이다 보니까 뭐 워낙에 이제 그 활용도가 많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콜트 250이 스커드를 이제 어떻게 받았냐면 작년 11월에 했거든요. 네. 말이 필요 없는 국민 입문용 일렉 기타 이렇게 나와서 네. 이 항목을 보면 참 딱 보여요. 이 특징이 선생님은 사운드 18, 가성비 19,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69 주셨고요. 네. 저는 사운드 20,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1점, 평균 70. 지금 30만 원도 안 하는 기타가 70점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선생님은 G 그냥 이거 사. 저는 네. 가성비 이렇게 네.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 G 라인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네. 260이 있었어요. 260CS. 260CS 모델은 392,000원 가격 저렴하죠. 선생님은 참기름으로 구웠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G250은 베이스우드가 사용되는데 260부터 엘더로 올라갑니다. 오. 네. 선생님 참기름으로 구웠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든든한 한식 스트랩 8.5, 8.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G280 셀렉트. 아 좋죠. G280은 이제 플레임 메이플 말 좀 화려한 그런 그 스펙들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76.5 나왔네요. 58만원이요? 네네네. 56만원. 56만원. 76.5. 선생님은 국민기타로 셀렉트. 저는 엔트리. 살짝 무리하시죠. 네. 이걸로 가란 얘기였죠. 네. 50만원대로 가면 정말 엄청난 그러면, 퀄리티를 네.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90 FAT. 지금 오늘 하는 건 290 FAT2 모델이에요. 네. FAT 기존 모델은 가격은 동일한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수원페이시였고요. 오늘은 엘더입니다. 플레임 메이플탑 올라가는 건 똑같고요. 수원페이시와 그때는 이제 버드아이 메이플 조합이었는데 오늘은 로스티드 메이플 조합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스펙이 더 우위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픽업 세트는 같아요. 보이스드 톤 네. VTH77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한 줄평 290은 참 좋겠다 라이벌이 없어서 저는 넉넉하게 쓰시다 동생 물려주세요 해서 8.5 8.5 69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콜트 G290 리미티드 에디션이 95만원 요거 가격이 좀 비싸죠. 탑이 AAAA 그레이드 4A 그레이드 7mm 플레임 메이플 탑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서는 뭐 최상위 뭐 한 400만원 500만원짜리 기타에 올리는 거를 95만원짜리에 올려. 진짜 뭐하는 브랜드인지.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마호가니 지판에 에본이에요. 뭐하는 거지? 네, 선생님 콜트 산타나 저는 아낌없이 퍼주는 한식 뷔페 네. 9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G300 프로 76만원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우드 바디네요. 여기서 다시 베이스우드가 돼서 선생님 이거 교용이랑 같이 했어요. 교용이랑 같이 해서 선생님은 이 교영 씨가 오랜만에 왔고 스쿼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스쿼드는 안 하셨고요. 아하. 선생님은 멀티 유틸리티, 교영 씨는 역사적 G 시리즈, 저는 깔끔한 범용 기타, 깔범기 해서 스쿼드는 71.5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G 시리즈의 점수와 한 줄평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G290 FAT2 모델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 69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3mm에 12프렛 뒷둘레는 80mm로 의외로 두껍습니다.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엘더.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에 네. 또 로스티드 네, 메이플. 로스티드 메이플. 통은 아니고요. 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콜트의 스태거드 락킹 튜너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너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mm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고요.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12인치에서 15.75인치로 가요. 305mm 반지름에서 400mm 반지름으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고요. 프렛은 22프렛. 콜트 보이스드 톤 VTH77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콜트의 CFA3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사운드 들어볼게요. 집에 저거 있거든요. G300 Pro. 네, 그거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G300 Pro. 네, 이거 그거만큼 좋은데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바깥에 들어옵니다. 진짜 확 빠지네요. 가운데가 쌍싱, 쌍홈. 이너 사이드. 리어 픽업. 마샬로우. 야, 리어 픽업서부터. 살림살이 다 빠져나가는데 뭐 기둥 뿌리 뽑히는 하프톤 좀 많이 빠지긴 하네요. 많이 살림살이 다 빠져나가. 좋다. 좋다. 화끈하네요. 가산탕진 하프톤. 네, 가산탕진 하프톤. 자, 듀얼리스트. 가산탕진. 야, 어우 좋다. 레드라이고요. 좋습니다. 마샬 게임. 자,
좋습니다. 어우 깨끗해. 네. 가상탕진 돈으로 건강계를 먹여봐야. 이건 또 괜찮네요. 좋아요. 이게 얼마라고? 69만원이야. 거저다 거저. 근데 확실히 그 가산탕진 톤이 따로 들었을 때 좀 힘이 없나 했는데 또, 이펙팅을 하니까 또, 굉장히 활용도가 네. 높은 팝톤으로 네, 메이킹이 되네요. 네. 그 부분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네. 바로 반주문 쳐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이거 잘났는데. 2단 4단의 아까 그 메이킹을 듣고 나서 조금 이제 오히려 더 활용도에 대해서 처음에 그 클린톤 모니터 할 때보다 훨씬 더 좀 좋은 네. 느낌으로 네, 좀 바뀌었는데 G290FAT2 모델 기존의 애쉬랑은 또 다른 엘더의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는 기타였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시리즈의 G가 거절하는 뜻입니다. 아, 거절하는 뜻이다. 네, 이게 야광이야. 야, 포지션 마크 야광인 거야. 좋습니다. 야광 이렇게 보, 미친 듯이 볼까? 넉넉하게 쓰시다 동생 물려주세요. 제가 그때 FH1 때 그렇게 드렸었는데 쓰다 보면 동생 물려주기 싫을걸요?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야, 그 딴 거 갖고 와라. 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5. 평균 점수는 76.5입니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가격대 대비 정말 좋은 기타를 만드는 콜트. 뭐 가성비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네, 진짜로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진짜. 네, 오늘도 이렇게 290FAT2 모델로 네, 콜트의 가성비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